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시니어케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널스 프랙티셔널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 의료 의향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전 삽균 주니버스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 의료 의향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이렇게 새해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듬뿍 받으시길 기도하시면서 신년초 묵상한 마태복음의 팔복 중에서 은혜 받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나누 어야겠다고 특별히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어, 먼저 시니어 케어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팔복 중 다섯 번째, 극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자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자라는 해석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연로하고 병환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집, 직접 집집 방문하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하나님의 극율하신과 은혜를 정말 많이 강구하게 되고 있어요 네, 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저희 주제를 네. 시니어 케어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네. 네. 구체적으로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네. 나누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인데요. 네. 90이 넘으신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자녀분들이 있기는 하시지만 그 노인 아파트에서 한국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음. 가정들이 있는 대규모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이셨는데 아침마다 몸이 너무 뻣뻣하고 음. 그다음에 특히 다리가 너무 아프셔 가지고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 많이 있으신 건데 너무 어지러우셔서 걸을 때 어쩔 땐 너무 어지러워서 밖에 한 발짝도 너, 가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코비드 전에 이분이 매주 매, 매일 시니어 센터에 가시던 분인데 네. 거기서도 자꾸 넘어질 뻔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어지러워 하시니까 거기 센터에 계시는 그 스태프 분들이 어~ 너무 위험하시니까 나오지 말아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센터에도 원래 가는 걸 되게 즐기셨었는데 네. 못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비드 동안에 센터에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셨었잖아요. 네. 메디카 있으신 분들. 근데 그 도시락이 이제 끊어졌어요. 올해. 아, 그래서 네. 이제는 센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식사를 받아 드시지 못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잘 도시락 받아 먹고 있었는데, 음. 이제는 그 도시락도 끊어졌다고. 근데 간병인이 일주일에 두번 오신대요. 그래서 두번 오시는 날은 그나마 밥을 좀 먹고, 나머지 날은 거의 굶다시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마켓에도 가실 수 없으시고, 스스로 병원이나 그런데도 가시기 힘든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분들을, 마,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 아, 제가,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음. 나누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그분이 네. 네 그분이 그 시니어 아파트 안에 그 발코니에서 자살 떨어져서 자살하신 분이 세 분이나 되신다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 아. 근데 저는 네. 그게 그래서 발코니를 보니까 정말 오픈이 돼 있었고 저는 이렇게 못 나가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고층 아파트인데도 그냥 몸 살짝 하면 떨어질 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 거기서 세 분이나 자, 이웃들 중에서 세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자살하셨다고 하시면서 음. 그분도 이제 90이 넘고 너무 외로우시고 그런 생활들을 겪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발코니 쳐다보다가 나도 그냥 떨어져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세요. 음.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걸 제가 겪었어요 지난 주에. 네. 네. 아, 저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네. 네. 또 그런 사고가 이미 일 네. 중에 세 명이나 네. 있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네. 사실 상상이 잘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우리 박사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셨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먼저 그분은 워커를 의지해서 걷고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그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도 아프시고 네. 다리도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90이 넘으신 많은 노인분들이 허리가 아프신 거는 어떤 허리에 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나 그 음. 디스크 프라블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한 그분들이 수술을 권해도 수술을 9 0이 넘으셨으니까 연세가 음. 너무 높으셔서 위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은 받기 싫으시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분은 굉장히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은 걷는 것도 이 자세 교정을 통해서 그 디스크 문제가 조금 척추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교정이 가능하고요 오, 네. 걷는 걸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분들이 자세 교정을 받으실 음. 수 있고 특별히 물리 치료를 통해서 어지러움증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목욕하시는 게 혼자서 목욕이 불편하셨고 음. 간병인들이 그렇게 아버님 같은 분들을 목욕시켜 드리기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고 넘어지기 힘든 환자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전문 목욕사 환자를 환자들을 위한 전문 목욕사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그 설티파이드 된 전문 목욕사가 보내드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약. 약을 드시는 거 약을 어떻게 챙겨 드시는 거 그다음에 집안에 어떤 그~ 세이프티 뭐~ 발에 걸릴 만한 거 넘어질 만한 것 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 교육들을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어요 어~ 음, 저로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전문 목욕사가 네, 네. 있다는 것 자체를 그쵸, 잘 모르시죠?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어, 예를 들면 자세 교정, 물리치료 네. 등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어, 와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신기한데 어지럼증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네. 신기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모든 어려운 어려움증이 바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요 네네. 어려움 어지러움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석증이에요 아, 네. 이석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중풍을 맞은 적이 있거나 어떤 빈혈에 의한 어지러움증 다른 그~ 그런 것들은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이석증의 이 원인이 돼서 어지러움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이석증 원동법. 이석 치환술이라는 물리치료로 그런 어지러움증은 90% 이상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저희 회사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통해서 어지러움증이 완전히 치료되신 분들을 저희도 많이 만나 뵙고 저도 사실은 헬스케어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음. 아 어지러움증이 저렇게 한세번 방문 정도로 치료되는 거를 제가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음. 네. 네, 이렇게 90% 이상 네, 네. 치료로 완쾌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네. 그분의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 박사님께서 주셨는데요. 음, 사실 그렇지만 그분이 겪고 계신 그런 외로움이나 네. 식사 같은 부분들은 네. 사실 그 부분까지 도움을 주시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모든 도움을 다 해드릴 수는 없 없잖아요. 네. 저희는 헬스케어 회사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날 그날 저희가 방문한 날 마침 그날이 이제 한국의 동짓날이에요동짓날에는왜 음. 팥죽을 먹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네. 네. 네, 저랑 같이 방문하신 우리 회사 발런티어께서 팥죽을 사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 그거를 네. 그분한테 드렸는데. 이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드리고 하나는 지금 드시고 하나는 나중에 데워서 네. 드시라고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그걸 받으시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두고 두고 아껴 먹어야 되겠다 음.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분이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간병인이 이틀 오는데 이틀은. 밥이라도 좀 얻어먹는데 나머지 날은 거의 그냥 굶다시피 해. 그렇게 살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아, 이게 우리 이런 의료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그 전반적인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의논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보기로 했어요. 네. 아.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도움이나 마음이 네. 정말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감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직접적질적인 네, 실질적인 네. 생활이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삶, 삶이 그죠? 네. 어~ 이렇게 이틀 정도는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날들은 거의 굶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음. 네. 참 마음이 아프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좀 놀라셨을 음.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또 이미 그것을 알고 또 이렇게 음. 돕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네. 네 무위탁 노인들 저소득층 노인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단체들이나 교회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살짝, 어, 반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밥을 이렇게 막, 그 남은 밥이 있냐고 하면서 막 싸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속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 현장을 보니까 그분들을 아 정말 이해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지도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난 프라핏 올가니제이션인 세계 기독 간호 재단 WCNF 회장단에 이 안건을 제가 바로 올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의논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산도 책정을 했습니다. 음. 은퇴하신 간호사님들이 그동안 많은 성교사님도 도우시고, 성교지에 학교도 세우시고, 무료 진료소도 세우시는 일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신 시니어 환자들을 위해 함께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또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 교회하고 의논해서 음. 거동이 그렇게 힘든 어르신들을 집에서 나오지도 못 하시는 분들 식사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특히 그분들은 한식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밀선도 윌 같은 것도 있는데 한인 이민자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그게 막 집에 쌓여 있는데도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셔서 어떤 그분들한테 따뜻한 국하고 음. 네 그렇게 맵지 않게 김치를 담가서 그분들에게 밑반찬이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어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석수정 박사님과 박사님의 세계 기도 간호재단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실천하고 계셔서 많은 신앙인들께 도전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저는 제가 잘 하는 일중 하나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그분들이 선행을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자 올해 제가 해 나갈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 그룹이 세계 기도 기독 간호재단이에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오신 일에 제가 살짝 연료를 더 부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박사님께서는 살짝 연료를 부어주신다고 아,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연료를 이렇게 불을 네. 네. <laughs> 지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네. 어~ 저도 다른 인터뷰 방송에서 귀한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우리 시니어 분들 위해서 응. 사역을 응. 하시는 많은 넘프럽 펫 어그네시이션의 이제 목사님들 네. 또 집사님 권사님들 네. 뵀었어요 네, 네. 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도 어~ 우리 힘들이 합쳐져서 예더큰 네, 네. 네, 불이 이렇게 네. 일어나서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또 저도 마음으로나마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계획 중에 지금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또 네. 궁금해요 네네 네. 어저께 바로 어제 아, 네. 제가 대규모 그 시니어 아파트 단지에 액티비티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한 분은 히스패닉이고 한 분은 아마 그 저쪽 미국 분이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 헬스 프로모션 에듀케이션을 해주면 어떠냐는 네.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 한그 시니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하세요. 음, 네네 네. 그분들한테 교육을 어떤 2월부터 어떤 교육을 할수 있는지. 네네, 해달라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 시니어들한테 중요한 낙상방지교육. 아까 넘어지는 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센터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로 위험한데, 낙상방지교육. 감염 방지 교육, 건강 식단 등등을 요청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오시는 분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그리고 밑반찬 같은 거를 제공해,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발런테어 하시는 분들이랑 의논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낙상 방지 교육, 감염 네. 방지 교육, 또 건강식단 네. 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같이, 네. <laughs> 어, 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음. 저희 양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네. 네.

음력 설이니까. 그런데 네. 이 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분들한테도 큰 명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 액티비티 매니저들이 루나 뉴이얼 행사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르신들한테 뉴 루나 뉴이얼 그것에 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족이 있으면 그런 때 가족들한테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멀리 살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월병 문케이크라고 하나요? 왜 아, 네, 대만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네네, 그런 거 있죠. 네, 네. 저도 처음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월네 문파이 네. 네, 그래서 월병 그다음에 우리나라 떡. 하고 김밥 등을 대접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한 (400명) 정도가 음. 보통 오신다고 하셔서 한 400명한테 나눠줄 어마어마한 양의 월병을 네. 지금 이제 월병하고 김밥하고 떡을 그분들한테 정말 어떤 새해로서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하고 어, 결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발런티어로 동참하고 싶은 분은 보금방송 카톡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아, 해드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주고 어르신들께 자원봉사로 돕는 손길도 함께 하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특별히 기도로 동참 많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400인분 정도면 네. 그만큼 네. 400분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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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전달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렇 다면 네. 우리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또 네. 발렌티어로서 네, 네. 또 동참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네. 도네이션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제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약간 거부감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네이션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동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써 스펀서 그그 재정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돕는 손길과 기도로 함께해주실 분들만 정말 저희가 절실히 원하니까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선하게 쓰여질 수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나와서 그 노인분들과 얘기 나누고 떡도 음. 대접하고 하는데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네. 이렇게 마음들이 모아지고 또 금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모여질 때 네. 이런 상황들을 어 물론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네, 있지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 이렇게 바라보실 때어 남다른 그 감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게 정말 한눈에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네, 요구할 수도 있어요 <laughs> 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동참하세요 네. 음. 그러면 또 많이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요 네. 또 아는 동생들 정말 조, 좋은 지인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어 이런 이런 무슨 좋은 일 하는데 뭐내가뭐 뭐 도와줄 거 없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음. 너무 많으세요. 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정말 올해 그 여기 계신 아나운서님하고 네. 또 청취자분들한테 함께 정말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거를 잠깐 네, 나눠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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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 네, 네. 네. 올해 제가 할 일들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시니어들이 의료 혜택과 여러 다른 복지 혜택도 받고 조금 더 건강하고 액티브하게 이웃과도 소통하고 교회와도 소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으로 받은 긍휼의 마음은 어려운 분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소자에게 물한 모금을 나누는 그 심정으로 의료적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떡을 보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긍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러지셨는데도 왜 나를 일찍 만나주지 않으셨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Strengthen your brothers라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방황하다 간호사가 되었고 Nurse Practitioner가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은 시니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약한 영혼들을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굳게 할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박사님의 고백 들으면서 네. 참 저에게는 이렇게 또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 마음에 울컥하고 또 이런 분들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에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그 감사한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또.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극렬 네그 네, 마음으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극렬의 마음으로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박사님의 마음을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 정말 주제처럼 시니어 케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 하고 계신 몸소 이렇게 많은 분들을 품고 있는 우리 석소정 박사님 여기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 네. 잊지 않고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음, 어, 계속해서 시니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저 오늘 근데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요. 끝으로 우리 <laughs> 청취자분들께 음. 축복의 말씀과 또 음.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좀 화이팅 넘치는 메시지 네네. 마음 네. 나눠주시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무, 어, 팔복을 다시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제 마음에 있는. 그, 처음에 제가 잠깐 읽었죠. 그,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음. 긍율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또 주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같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볼때 긍휼을 긍휼을 여기면 그 복이 그, 그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긍휼이 여기는 저희에게 복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긍휼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을 받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과 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가족에 가시길 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또 여러분 가정에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한 해를 정말 주위 사람을 돌아보고 긍휼이 여기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다음 달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수정 박사님의 귀한 나눔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극유를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그 마음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상담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한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건강 관련 고민 상담 질문 등이 있으시다면 AM 1190 미주보금방송 카카오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보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